최근 산무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료가 없고요.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고 또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 순환매 양상을 나타내면서 가격 메리트 혹은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 이슈에 반응하는 그런 장세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만 놓고 보면은 다소 지루한 12월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큰 그림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전략, 그리고 또 내년도에 대한 밑그림을 12월달, 이럴 때 미리 그려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들에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지 핵심 뉴스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한번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나 재료 부재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는 혼조 양상 그리고 또 위아래가 꽉 막힌 모습으로 횡보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0.2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06% 밀렸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 양상이었고 몇몇 기술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만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나홀로 0.3%까지 양의 상승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빅세븐 종목군들 메타를 제외하고 대체로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그 가운데서 애플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내게 된 건데요. 애플 시가총액 3조 달러 회복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애플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에서 아이폰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서 애플의 실적에도 고스란히 이 부분이 반영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달라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2.11% 올랐습니다. 주당으로는 193.42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정확히는 3조 8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등에 업고 가파르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쓰고 애플을 위협하듯 이 시총 3조 달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여기에 애플도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면서 다소 좀 격차를 벌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눈에 띄는 점은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4.2%를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4.2% 라인대가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0.11%포인트 급락으로 표현드려도 될 것 같고요. 4.176%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얼마 전 20년물이 이제 5% 간다. 4.7%, 4.8% 뚫어내고 나서 우려가 상당했는데 그때와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가파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무엇일까? 고용보고서입니다. 졸트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10월에 채용공고가 870만 개로 2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뜨거웠던 고용의 열기가 이제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이럴 경우에는 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신호로 해석이 됐고요. 또 국채 수익률이 이 부분을 바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내년 연준 3월의 금리 인하 전망 예상치가 64%로 올라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할 것인가 하반기에 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엇갈리는 가운데 그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기대감이 조금 더 일러지고 있다라는 부분 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최근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OPEC 플러스 회담에서 자발적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실망 매물 출회되면서 국제 유가는 밀렸습니다.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국가가 있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 계속 하락하면 안 된다. 내심 좀 조바심이 났을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간밤에 내년에도 감산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켰습니다. 감산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려고는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영 시큰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 1% 하락하면서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 증시만큼이나 최근에 뜨거운 쪽이 가상화폐 시장이죠. 비트코인 정말 1억 달러까지 가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억 원이죠. 1억 원까지 갈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간밤에도 기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요. 4% 정도 급등을 하면서 4만 4천 달러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만 4천 달러 돌파한 이후에 약간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 기준
수준으로 보자면은 한 4만 3천 달러대, 우리 돈으로는 6천만 원에 육박한 수준이죠. 5,800만 원대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50% 이상의 폭등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ETF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맞물려 있다. 두 가지 큰 재료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대를 좀 더 부추길 만한 재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펀드 블랙록에서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이 미국의 증권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승인이 지금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정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연기되는 만큼 또 불을 계속해서 지필 수 있을 만한 이런 기대 요인, 기대 뉴스들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살아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내년도에 1억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STO, 가상화폐, P2E까지 연결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날, 위젯트,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하나투자증권까지 묶어볼 수 있고요. 하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등락이 좀 큰 종목군이니만큼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겠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날씨 추워지니까 여러 가지 이 방역과 관련된 내용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이코플라스마, 중국의 유아폐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 주변국으로도 확산되고 있고요.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상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똑같은 병증이 현재 유행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지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5일 자카르타 포스트, 이 자카르타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보건당국은 최근 폐렴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 PCR 검사 결과 마이코플라즈마 검출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변국으로도 확대돼 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도 유행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이 코로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코드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중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현재 다시 이 건강코드가 등장했다라는 현지의 언론 보도 그리고 현지 소셜미디어의 이 포스팅이 몇 차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언론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올라오게 되면은 좀 계정이 삭제가 된다거나 혹은 해당 기사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외신에서는 지적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런 건강코드 혹은 이 중국 내에서의 폐렴 확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은요, 인터넷에 이와 관련돼서 기사도 나오고 또 정단신문이라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원래 이상이 없으면 초록색 코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위험 국가라든지 발생 국가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 코드의 색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을 중국 내에서는 건강 코드, 녹색 코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재등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상해 공항에서도 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 PCR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봉쇄까지 가는 것 아니냐, 중국 내에서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계정에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약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마스크 사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은 점차 늘어납니다. 보시죠. 마스크 관련된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웰크론이 대표적입니다. 3% 정도 오름세 나타냈고요. KM 레몬 50027 같이 볼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마이코플라스마 관련된 약품입니다. 어제는 이 항생제를 예방약으로도 쓸 수 있다, 혹은 항생제에 내성을 생기는 것을 막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하는 업체들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대표적으로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관련된 약품입니다. 이 위더스 제약이나 서울제약, 경부제약, 국제약품 등 묶어볼 수 있고요. 이에서 11%대 어제도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던 종목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단키트 쪽 보겠습니다.
뭔가 많이 본 듯 하시죠. 앞서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재차 시장에 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진단키트 쪽으로는 진매트릭스와 수젠텍이 각각 22%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고 시젠이 이렇게 두 자릿수 대 오르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시젠 12%, 그리고 SD바이오센서도 10%, 슈마시스 7% 오름세 보여주면서 매기가 이제는 약품에서 진단키트 쪽으로 약간의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OECD 내에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받기 위해서 그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게 된 건데요. 정부에서는 어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를 하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인구 10만 명당 25.2명의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로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이 밖에도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당 상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또 청년층의 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서 조기에 이런 부분들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부분이 그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는데 국민 100만 명당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청년층의 검진 주기 단축하는 것 10년에서 2년으로 좀 줄이고요. 그리고 상담 전화도 109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자살 예방 이 전화번호 109 이렇게 통합되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건강의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앞서서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됐습니다. 11월 말쯤에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고요. 12월 초쯤에 정부 측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예고돼 있었는데 그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인식 개선,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관련된 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환인제약이 있고요. KPS, 라이프시멘틱스, 그리고 네오팩트나 네오지, 네오리진 같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다소 좀 주도주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새로운 뉴스, 테마에 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기는 하지만 일정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그런 일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여권 내에 가장 좀 유력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인물 테마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민청 관련된 종목군들 한 번 더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 가운데서 엑스페리스가 어제는 가장 강했습니다. 그 밖에도 IB기명이라든지 인수베이브 시스템, 오픈롤, 태양금속 같은 정치 테마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정책 테마와 또 인물 테마, 인맥 테마는 좀 나눠서 보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하시죠.